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행사가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적십자 임직원과 유관인사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재난구호와 사회봉사, 기부, 헌혈 등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해온 30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43년 5만 8천 시간 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이명자 적십자 봉사원, 37년간 기부와 봉사를 이어오며 누적 기부액 43억 원을 기록한 김영자 승산나눔재단 이사장, 그리고 1973년부터 749회 헌혈 활동을 한 황의선 헌혈자가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와 청소년 적십자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한 43,722명이 적십자 포장과 표창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포상이 대한적십자사 위상과 적십자 가족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것이며 영예롭게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적십자 119년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